궁궐을 내려다보는 창덕궁의 아름드리 나무들을 소개합니다. 11월 4일 가을 아침 7시 돈화문 서쪽 담장 풍경입니다. 권내각사 선원전의 제실인 영의사 앞마당에 있는 여러 줄기로 자란 거대한 느티나무가 궐 밖에서도 보입니다. 돈화문 안쪽 노거수 회화나무를 바라봅니다.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삼정승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학자수라서 궁궐 입구에 세 그루를 한 모둠으로 심는 나무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돈화문보다 키가 높아진 노거수 회화나무는 겨울 내내 열매를 달고 있어 추운 계절에도 새들이 모이는 나무입니다. 창덕궁 돈화문 옆 매표소에 있는 고령의 은행나무입니다. 수형이 매우 단정하고 잘린 부분 없이 가지가 온전하게 유지된 귀한 고령목입니다. 현정문 앞마당에 있는 소나무는 인정전의 현판을 품은 나무입니다. 창덕궁은 노거수와 조화를 이룬 전각이 많아서 위압감이 해소되고 인자한 인상이 드러나는 궁궐입니다. 걸내각사 복모당 북쪽 책고의 서쪽 마당에는 나홀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사다리꼴 마당에 단풍 낙엽을 수놓아 황금 들판이 되었습니다. 책고와 담장, 현문이 사다리꼴 마당에서 조화를 이루어 공간의 심도가 부각되는 풍경이 됩니다. 더불어 거목의 은행나무가 하늘을 뒤덮는 황금색 구름이 되었습니다. 창덕궁 아름드리 나무들의 가을 모습이었습니다.